제주는 빼어난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독특한 화산 지형으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도 지정됐는데요. 이 지질공원을 활용한 네 번째 지질 트레일이 문을 열었습니다. 김찬영 기자입니다. 5천 년 전 수성 화산 활동으로 생긴 성산 오조리 해안. 오름과 바닷길을 따라 걸으면 성산 일출봉과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한낮에 여유를 즐기는 말과 어촌 마을의 작은 돌담길은 제주의 풍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. 바다의 그 싱그러운 냄새도 좋고 산의 그 파릇파릇한 느낌도 있어서 좀 두 가지를 다 즐길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. 성산 일출봉과 오조리 해안을 도는 8.3km의 도보길. 수월봉과 삼방산, 김녕에 이어 네 번째로 문을 연 지질 트레일입니다. 빼어난 경관과 독특한 화산 지형은 물론 해녀의 물질 등 주민들의 삶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. 아주 생소한 거라 저희들한테는 또 이분들의 삶에 대한 깊은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지질 트레일에선 지역 주민들이 해설사가 돼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전하고 지역의 음식과 특산품을 만들어 판매합니다. 뭐 외지 분들이 탐방객분들이 많이 오시면 나중에 더 많이 저희 특산품을 저희 성산일을 알리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질 자원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연계한 제주 지질 트레일이 새로운 도보 여행의 한 흐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.